아 상추들상 이성훈 TV의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이번 시간 아 마블 캐릭터 중에 은근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여드릴 피규어 바로 팔콘 되겠습니다.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 말고 그 날개 달린 네 이렇게 이렇게 달린 그 팔콘입니다. 팔콘 하나만 가져왔냐? 아니죠. 두 개 가져왔습니다. 팔콘 윈터 솔저 버전하고 또 팔콘 시빌 워 버전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두 개의 같은 캐릭터인데 이 복장이 좀 다르고 내 안에 뭐 루즈들이 조금 달라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당연히 먼저 나온 윈터솔저 버전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윈터솔저 버전의 팔콘 박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요때만 해도 그냥 반팔티를 입고 있죠? 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써있고 겉박스 자체가 아 뒤에 여기 까졌어요. 여기 까졌어요. 조금 아쉽지만 요거도 제가 중고로 업어온 거라서 포기할 거 포기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피규어게요? 사람이게요? 진짜 뭐지? 피규어 같습니다. 피규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뭐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과연 어떤 녀석이 들어있는지. 그렇습니다. 오 예 여러분 앤서니 맥키 요때는 네 그냥 군복을 입고 있어요. 지금 군복을 입고 여기 미국 국기 성종기도 조금 달려있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헤드가 아주 뭐 앤서니 맥키 형님 78년생이니까 이분은 형님 맞죠?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깎아머리 너무 귀엽습니다. 이 팔콘은 윈터솔저에서 처음 등장을 했죠. When do we start? We just did. This is how it ends. 이 지금 뭐 예, 잘 서 있지는 못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눕혀놓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팔콘은 뭐예요 여러분? 날개입니다. 이 날개가 진짜 실물 깡패입니다. 이거 어마무시한데요. 잠시 이거 잠시만 두고 이거 헬리캐리어 그 활주로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굉장히 크죠? 예, 팔콘은 날아다니니까 요게 이제 작으면 스탠드가 그러면 이제 잘 넘어지니까 스탠드도 크게 이렇게 해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탠드를 좀 잡아주고 뒤에 이제 제트팩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가 나오잖아요. 날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걸어주면 걸리겠죠? 오 그렇죠. 이렇게 딱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거 중고로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거는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 걸로 받았어요. 그래서 좀 싸게 산 건데 요거 이제 불 들어오는 걸 못 보여드린다는 점이 좀 아쉽네요. 자 그렇게 해서 샘 윌슨이 여기 이제 뭐 거의 초반 수트입니다. 뭐 수트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예. 그리고 주먹 파츠, 손 파츠는 4쌍 8개고요 그리고 이걸 뭐 기관 단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두두두 이렇게 쏘잖아요. 그쵸? 요거 한번 꽂아볼게요. 그렇죠. 잘 들어갑니다. 손이 빠졌지만 당황하지 않고 살짝 넣어주면 손에 총이 잘 들어가죠. 그리고 관절 네 뭐 이렇게 오 굉장히 많이 구부러지고 발목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발목은 고정되어 있지만 웅웅웅웅한 것도 사실 있는데 어깨 관절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뭐 고개도 오하 오호 이 정도면 어떻게 꽂혀도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꽂혀도 되네요. 자 그리고 고글입니다. 고글도 있어요. 고글을 이렇게 또 씌울 수가 있습니다. 자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머리에 이 정도만 쓰고 있다가 이제 뭐 전투할 때는 이렇게 또 쓰쓰쓰 오! 이거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할 때 오! 무서워 무서워 살짝 쓸 수 있게 오 그렇죠 멋있다. 그렇죠 멋있다. 이렇게 아 헤드도 고글을 딱 씌워주니까 아 멋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기 전에 요거 이게 뭐냐면 손목에 차는 곤총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기믹 같아요. 빠지고 얘를 끼워주면 움직인다 뒤로 오면 뭐야? 오? 이거 봐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하고 총을 빼서
이 총이 여기에. 오? 설마? 잠깐만. 봤어요 여러분? 탄창이 빠집니다. 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우와 멋있다. 우와. 이 조그마한 거에 탄창도 들어가요. 전에 데드풀 저도 뒤늦게 댓글 보고 알았는데 데드풀 권총도 여기 뒤로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장전되듯이. 아, 그걸 못 보여드렸네. 그러니까 아마추어야 아직도. 근데 뭐 미리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 직접 뜯어서 보는 거니까 뭐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뭐. 얘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가장 하이라이트 날개를 달아보겠습니다. 이 팔콘이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괜히 그냥 평범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날개를 달았을 때 정말 날개를 펼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를 이렇게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뒤를 이렇게 돌리면 빠져요. 이걸 빼고 얘를 끼워넣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오, 이렇게. 오, 그냥 탁 맞춰서 들어가네요. 여기도 반대로 얘를 빼주고. 와, 아, 이게 엄청 커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고.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 손잡이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끼울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네, 한번 끼워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얘를 여기에 다 꽂아줍니다. 그러면 하나 완성했고요. 손가락 하나를 빼서 얘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잡아주고 꽂아서 해도 되고. 아니 이러면은 좀 날개를 펼친 모양이 돼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고분당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좀 멋있게 멋있나요? 안 멋있는데? 그냥 어디 그냥 깡총 뛰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빼고 권총으로 다시 만들죠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괜찮나요? 어때요? 포즈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요. 자! 11호 버전 있습니다. 자. Do that anymore. I just want to make sure we consider me too. You know what's about to happen. 사실 뭐 윈터 솔저에서 그냥 첫 등장을 했고 앤트맨 영화에서 잠깐 나와서 앤트맨에게 당하긴 하지만 11호에서는 하드 캐리 합니다. 보여드리면 나 11호 팔콘이요 하고 있고 뒤에 캡틴 아메리카가 살짝 보이고 옆에 거대 앤트맨 비전 뭐 윈터 솔저 뭐 블랙 팬서 다 보이고요. 아이언맨, 마크 46, 수투야 얘가 이제 레드윙이에요. 이때는 없었어요. 그 레드윙이 여기서부터 이제 생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우, 왜 이렇게 더 묵직한 느낌이지? 이 윈터 솔저보다. 이야, 그렇습니다. 야, 헤드 벗어봐, 보여줄게. 오! 일단은, 자, 팔콘, 네, 샘 윌슨이고요. 네, 오, 약간 더 좀 진해진 느낌인데, 이게. 조금 이제 내가 히어로입니다 하고 수트를 조금 입은 느낌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뭐 많이 차고 또 있어요. 많이 찼고. 네, 이게 뭐 탄창일까요? 저 탄창인 것 같아요. 신발도 뭐 또 있어 보여. 원래는 저 군화 신었잖아. 군화. 오, 그리고 오, 다리 오, 잘 굴러지고요. 오, 여기서부터 발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 그렇지. 발목이 좀 움직여주면 좋고. 패드는 뭐 비슷하게. 패드는 뭐 잘하고. 못 풀어주고. 근데 루즈가 더 뭔가가 많이 들었네요.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11호 버전입니다 라고 요렇게 되어 있죠. 오, 이게 뭐 하나 더 달렸어요. 이거는 뭐 여기 일단 달아놓을게요. 이거 뭔지.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이제 제트팩이 있는데 일단 비교하지 말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있어요. 어? 왜 구멍이 뚫려있냐.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불도 안 들어옵니다. 왜 라이트도 안 들어오고 불도 안 들어오느냐. 바로 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염둥이 레드윙입니다. 그냥 가벼운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다이캐스트 느낌도 좀 나는데 얘죠. 얘가 왜 여기서 이렇게 슝 나와가지고 블랙 위도우도 도와주고 막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얘를 접어줘요. 접혀 다. 그쵸? 그리고 접혀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잘 만들었대. 이렇게. 그럼 여기 레드윙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좋았어. 아주. 걸어줍니다. 여기 걷는 부분 있죠. 여기서 이렇게. 약간, 탁! 걸리지요. 이렇게 해서, 뒤에 제트팩이 접어진 모습 있고, 고글도 살짝 좀 다르게 생겼어요. 윈터 솔저 버전 고글, 그리고 여기 11호 버전 고글인데, 살짝 다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씌워놓습니다. 이렇게 또. 느낌이 살짝 같은 듯 다르죠, 그쵸, 고글이. 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어요. 근데 총이, 오!
총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윈터 솔저 버전 총이고, 요게 신비로 버전 총인데, 얘는 뒤로 빠지나요? 안 빠지는데? 아,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루즈가 뭐 요런 루즈들이 좀 더 들었어요. 요게 뭔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 홈이 있잖아요. 홈, 요 홈에다가 이렇게 끼는 건데, 이렇게 총을 꽂아주고 홈이 파져있어요. 이 홈으로 하면 여기 나오는 총까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날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개 이게 같아 보이죠? 같아 보이는데 조금 더 크기가 깁니다. 길고 다양한 기믹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날개가 왜 맞아서 파손되잖아요, 윈터 솔저한테. 얘는 이걸로 이렇게 지가 이렇게 여기 막 막아서 날개가 이렇게 앞으로 감싸서 방탄 작용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날개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이제 꽂을 때 어떻게 꽂냐, 얘 빼주고 얘를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 뭐 팔코는 뭐 이거 날개 빼면 시체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빼요. 제가 보면서 해야 돼서. 날개도 훨씬 더 커지고, 여기 똑같이 잡을 수 있는 손잡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훨씬 더 이 날개에 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뒤에 날개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장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쪽은 그냥 조금 네, 좀 단순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얘는 조금이지만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면은 뒤에서 미사일 퓨욱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보시면 총알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여기를 여기 보시면 똑같은데, 여기 열려 있는 파츠, 이렇게 보면 닫혀 있는 파츠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가서 붙으면 일단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 위가 이렇게 미사일이 나오는 듯한. 얘는 지금 뭐냐, 얘는 이제 레드윙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레드윙을 펼칩니다. 아, 이 레드윙 너무 귀엽죠, 그렇죠? 쫙 펼쳐서 이게 이제 여기에 꽂아지면 날아가는 듯한 이런 네, 포즈까지. 아, 정말 보고만 있어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팔콘 윈터 솔저 버전과 11호 버전 보여드렸는데, 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얘는 장식창에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하나 빼고는 너무나 가격대는 원래 시세는 둘 다 20만원 중후반대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쌀 때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얘네들을 구하려면 중고도 20만원 후반이 넘어가고 30만원대에 뭐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다는 점, 요즘에는 저도 많이 검색해 보진 않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얘네들 어디서 사요? 물어보시는데 어디서 살 데가 없습니다. 팔려있고 솔드아웃이고요. 온라인샵, 오프라인샵에서 파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혹시나 팔더라도 조금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개인들이 피규어 장터에서 판매되는 걸 운 좋게 득템하시는 뭐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조회수에 비해서 오늘 좋아요가 너무 적어. 조금 섭섭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